안될 건가 모두. 一緒に寝ようか。やめた。なんで、なんで俺だけ映してるの、自分。プライベート。お？なんで斜めってんの？何これ？俺も知らずにやっちゃう。いや、俺集中してたんやんだよ。集中してる。うん。いや、めっちゃやりたい。めっちゃやりたい。やりたい。やりたくなっちゃう。いや、神経の気を使ってると。乾燥して乾燥するからと。わかんない。俺が持ってる回答。輝く俺らは太陽。そんなのないぞ、斉藤。え？今日の公演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久しぶりにファンの皆さんに会えてとても嬉しかったし、またああいう舞台でね。やるのがすごい夢だったので、ね、お、ちょうどご飯来ました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英語やってよ。やってるよ。やってやってんの本当に。何やってるって。勉強やる。でも本当にね、言ったね、英語言ったら強いよ。それな、集まるってマジ。一応持ってくか。持ってくの。カードチェンギョチュセイヤン。カードねん。リクちゃんでーす。わわわわわわわ。これくらいいいんじゃね。なんか照明すごい。びっくりした。綺麗。な、何みたいかな。何みたいな。歯磨きのシーンとか入れとこ。いらないって絶対。なんか、なんか、なんか入れとこよ。何を欲しがってるか考えてみ。いや、もうそのままの。そうだよ。もうスープでしょ。そのままの素。素の姿。あ、素ね。いや、もう素の姿を、そのまま見せてあげるよ。こんなんじゃない。こんなんじゃないもん。これどんな感じ。いや、普通だったらベッドにいるもん。まあ、そりゃそりゃ。うん。じゃあ、ベッド行く。じゃあ、俺取ってあげる。普段の勇姿。普段の勇姿。マジで。うん。もう怖い。こう行って、もうこう。あ、そうそうそうそう。もう、こう、作る。作って。あ、こ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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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俺の無自然。でもこう。昨夜しちょん。昨夜してんです、これ。うわぁ。これだ。お風呂から上がって、こうやって、お風呂が上がってきて、ほら、こうの景色ですね、これ。うすげえ。これが昨夜の陰線。うわぁ、すげえ。昨夜しちょんじゃん。ほら。あ、ほら、俺の寝る視線。じゃあさ、あとの5分間はさ、うん、素の自分撮るじゃん。俺がサッカーの素撮って、サッカーが俺の素撮って。めっちゃつまんねえ、多分。お互い携帯を見るだけやったら。そのアングルも必要かもしれない。そのアングル、うん。うわあ、最初のオープニングだけ撮っとこう。始まりました。サッカーと、ユーシナ。オープニング撮る。オープニング撮ろう。ここ入って。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はい、勇士と咲夜のナイトルーティーン。ナイトルーティーン。ライトルーティーンしてないけどね。何？パリない。パリない。パリない。パリないです。ホテルトークタイム。ホテルトークタイム。イエーイ。ナイト。イエーイ。楽しんでますかい？みたいな感じで行こうか。はい。はい。始まりました。勇士と咲夜のナイトトークショー。チェンだけ。トーク。ホテルトークタイム。ホテルトークタイムでした。はい。始まりました。ゆうしと、さくやの、ホテルナイトトーク。インナイト。いや、もうナイト。なんでナイトって言ったから俺。なんでナイトって言ったホテルナイトトークって言っちゃった。
はい、はい、始まりました。ゆうしとさくやのホテルトークタイムインナイト。えい、じゃあ始め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はい、今日のテーマはホテルナイトトークナイトということで、はい、やってきましたけど。何の話する？あ、俺最近夢日記書いてるよ。ほらほら、最近の夢たまってますよ。飛行機の中でたくさん夢を見るよ。シートベルトつけてって言われる。みんなでトイレに行く。あ、これは分かった。どういうこと？みんなで夢の内容。ほんと、ほんまの？ほんとに見た夢で。血だらだら、血だらだら出てフラフラだった。辛かった。ちょっと現場にいたおばさんに処置してもらって撮影に行ったんだけど、いつの間にか撮影が終わってた。4時間5時間の撮影の記憶がない、うん、マジすごかった。俺に昨日何の夢見たっけ？知らねえよ。結構夢に有志出てくる。2024年1月17日水曜日、シオニオンと有志と亮でなんかホラーゲームの中に入って実際に動いた。ゲームを進行してるうちにシオニオンがいなくなって、でいつの間にか韓国の焼肉屋になっていた。でも俺は一生懸命ゲームをクリアしようとしてたのに、ユシとリョウが席ついて贅沢にコギが焼肉食ってたから俺も一緒に食った。うん、夢日記ね。俺も夢日記書きたいな。じゃあ、え、面白いよ夢日記。え、でも俺夢見ないから。あんまり夢見ないんですよ。いや、見るよ。じゃあ見るんだけど忘れちゃうの、その日パッて。で、起きたらすぐメモするってこと？そう、飛行機の中見やすい。夢見ないんだな。いや、見るの。全然見ないんだと思って。いや、だから見てるの。いや、本当は見てるの。でも忘れちゃってるだけ。いや、でも 50% 忘れるって言うから、見たってことすらも忘れる。うん、そうなのか。最近はちょっと見てる気がする。どんな夢？わかんない。遊園地やの、多分。遊園地でなんかあったの。でも夢ってやっぱ大体遊園地なの。え、なんか夢見てたわ俺多分。すごい夢見てるわ。うん、とんでもない夢ばっかりだよ。夢って映画見るより面白い、本当に。ですよね。想像っていうか整理してる。うん。その自分の想像してる夢を映画化にしたら映画になる。うん。いや、でも本当にもう一つの人生みたいなもんだよ。もう一つの人生。うん。もうとんでもないことになってる人生みたいな。夢。そう。面白くない？本当に。だって自分が主人公なんだよ。ちゃんと自分視点だし。何しますか。今ちゃんとさ、トークしてたのに、なんでそれを切って、なんか、何しますか。やめてくれよ、もうちょっとやだ。頑張って、喋ってたよ、それ。じゃあ次からしっかりやろう、じゃあ。何が？次か、うん、次から。次から。だからこれはもう初めて。初めての、ゆうしとさくやの、ああ、そういうことね。トーク。で、今日は、その二人のトーク動画の、なんか、紹介みたいな。作るあれみたいな家庭ね。俺らだけのなんかあれがいい。作牛ランド。ユシとサクヤの部屋。ああ、そんな感じでもいい。ユシとサクヤのトークルーム。うん、なんかやりたいな。もっぱん。でもあんまり食えないじゃん俺ら。パジャマパーティー。パジャマパーティー。パーティーゲームして寝るみたいな。え、でも俺作るコンテンツもやりたい。料理コンテンツ。旅行コンテンツがいいの。高コンテンツ。何コンテンツがある？でもゲーム実況いいよな。面白そう、なんか。うん。じゃあ新しいの作ろう、これ。なんかコンテンツ。お仕事体験コンテンツとか。でもこの前やったやん、パンの社長。楽しかったけど。社長体験できて。びっくりした。お話。ん？お話。あ、取れるの？まあ取れる。ちょっとだけ多分取れる。はい。このコンテンツ見て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次の、機会があったらぜひ読んでいただければすぐに飛んでいきますので、まだのお越し。はい、シオンリクのお部屋へゴー。あ、デヨンリョウでした。デヨンリョウのお部屋へゴー。はい、やってまいりました、デヨンリョウ。あ、いや、リョウ、おしどけそう。え、おしどけっすよ。よぶん、にゃせよ。次ユージ。はい、もう充電が切れそうということで終わりたいと思います。最後にさくやくんから。もうさっきやったじゃん。さくやくんからなんかあるらということで、はい、今日は3、はい、2、1、ウンバルンバだそうです。
J と亮の部屋です。部屋です。오늘原宿갔다가호텔왔어요。原宿오랜만에갔는데저녁에가니까또느낌이달랐어형나생각보다 사람그렇게많지는않았어요저는아까까지춤을췄었어요춤추고좀쉬다가저는밥먹고먼저쉬고있었어요우리산책갈까산책산책갔다오고싶은데지금딱싶다딱정머니딱정바깥에야경보여드릴까요자도쿄도쿄오르요이거됐어뭐할래아진짜산책갔다오고싶어자파니즈버전자파니즈버전자파니즈버전ゾ、ゾーボだ、ジ、ジ、ハルミと知っちゃうのジャパニーズバージョン。え、그냥、韓国語で言えば。ジャパニーズバージョン。バージョンいいじゃん。ボール、バーロ、バージョン。バージョン。うん、うん。ジャパニーズバージョン。うん、まじまじまじ。おー。で、韓国語は、ジョンいらごはん。で、バルムは、日本語は、ジョンいらごはん。あー、신기한소재。오늘、대기실에서、형이、노래부르고 노래부르고진짜혼자서콘서트했어솔로콘서트여러곡을불렀죠 SM 메들리를했는데 찢었어찢었어찢어버렸어찢어버렸어보아선배님베러부르고아그야생화도야생화야생화도부르고또헬로도불렀어형이그곡으로캐스팅됐는데학교축제에서불러서유튜브에어떻게갑자기그영상을보고이제캐스팅되면서형에지금도있어그영상영상있어친구가제보해줘서그채널에아제보한거야특히올라가가지고가능성을보고해주셨지저는그 NCT 리칠선배님의그콘서트에서캐스팅됐어그치그디오리진사이타마사이타마콘서트그콘서트에서캐스팅됐는데그때진짜기억이 별로없어요기억이별로없어나근데너그때사진봤는데봤어아니말고그엑소선배님엑소선배님콘서트 때사진보여줬는데료완전애기였어근데그때사진보고지금보면진짜많이컸긴한데 그때랑같은연도야그리오리진아진짜지금료를보면진짜많이컸는데제눈에아직도너무애기처럼보이는것같아요이제고1인데어떻게이렇게뭔가화면에서보면진짜어려보이는데초딩같아 근데진짜그때기억이진짜하나도없어알고다가와이왜이렇게귀여워몇살때지2018년도면너형그때중학교1학년이었는데6년전10살인가아9살인가그때이제한국에서는한국나이로따지면12살이지맞아그래서저때야딱그때한국만나이로말고그냥태어날때한살로따지면와근데진진짜많이컸다저때보고지금보면물론나는저때부터본게아니긴한데 나스타트때비해서도지금많이엄청긴것같아료가엄청동안인것같아내가봤을때료랑사코야가뭐할래뭐할래 아진짜이렇게멀리까지는안갈것같은데갔다가근처에괜찮은거있으면이런거좀하고가자해봅시다가볼까요 Let's get it네여러분그렇게멀리까지는안갑니다근처산책하는정도근처문이닫힙니다ドアが閉まりますじゃん문이열립니다는거지ドアが開きます開きますドアが閉まりますドアが開きます현지문갈래갈래뭐어디뭐있어지갑챙겼어안챙겼어형이사줄게그러면 아, 아이스아이스아이스아이스먹고싶어어예쁘다여기사람이없어서좋다뭔가사람이많을줄알았는데산책에나왔는데사람이별로없네요그래서뭔가좋은것같아도오케이오케이이렇게나오니까말이 나오네많이그러니까 뭔가생겨큰텐시거리가막생겨와근데도쿄밤거리좋다공기도좋다이거아좋다이거네 나자꾸니한테사투리쓰는데아니제가걱정인게저를보고료가자꾸사투리를따라하니까이친구가지금한국어를사투리로배우고있어요와캄와캄와캄귀여워밥문니밥문나밥문나그렇지표준어로해봐밥먹었어그렇지밥먹었어
밥 먹었니? 밥 먹었니? 밥 먹었니? 그렇지. 살짝 이런 느낌을 해야 돼. 사실 형도 표준어를 유시 형보다 못하는 것 같긴 한데 유시 형이 더 오래 있어가지고 서울에 뭔가 그 이 카메라에 이름 지어주고 싶다. 카메라? 이 카메라 이름. 근데 카메라 이거 되게 귀여운데 지금 화면 되게 이만하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이거 보면서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 어 로송. 그러니까 여기 있다고 했잖아. 오 나이스. 뭐 먹고 싶어? 몰라. 뭐 먹지? 푸딩? 좋아하잖아. 그나마 젤리 이거. 아 이거 나눠 먹죠. 두 개 있어. 두 개 있어? 나눠 먹을래? 그래? Thank you. 나이스. 커피 거. 뚜껑 먹는 거 국룰. 국룰 알아? 응? 국룰. 뭐야? 국룰이 무슨 뜻이냐면 국가의 룰을 줄여서 국룰이라고 하는 거야. 국가 아 모든 사람이 이렇게 먹 아 이렇게 먹는다고. 물론 국가에서 진짜 정한 건 아니야. 아유. 왜 아이스 먹지? 너가 먹게 하고 있잖아. 우와. 추운데 근데 계속 들어가네. 예, 커피 맛이 제일 맛있어. 그러니까. 한국의 더위 사냥 알아? 몰라. 좀 길쭉한 모양인데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먹는 거야. 그것도 이거랑 비슷한 맛인데 얘 더 우유, 커피 우유 맛이 진한 거 같아. 커피 올래. 근데 릴스 찍는 건 지울 것 같아. 만들거나 어떻게 뭘 만들어야지 모르겠어. 아 어떻게 찍어야 잘 찍었다고 생각해. 아 근데 그 노래 그 부분도 너무 좋지 않아? 너의 꿈이 내 꿈이 돼 꿈에 또 꿈에 걸링 꿈에 또 꿈에 걸링 꿈에 또 꿈에 걸링 꿈에 또 꿈에 걸링 꿈에 또 링 꿈에 또 꿈에 걸링 꿈에 또 유메가 링크. 아까 전에 유시 형이랑 사코야랑 같이 만들었지. 아니, 저 나요. 너지. 그렇지. 미안해. 형이 올랐어. 사쿠라처럼 보이긴 한데 내가 만들었어. 새길까 변하자. 노래 해볼까? 고마워졌어. 저는 이제 스키야키로 료의 먹방. 오 스키야키. 스키야키 동인가? 스키야키 덮밥이야? 아니면 스키야키 스키야키 덮밥. 덮밥은 아니지. 안 덮여 있으니까. 덮밥은 네가 만들었네. 예,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야? 덮밥이야. 스키야키 덮밥. 스키야키 덮밥. 완성. 완성. 나도 옆에서 가라기꾼. 가라기꾼. 열심히 계란을 잡고 부어서 먹겠습니다. 료의 스키야키 동 먹방. 맛있겠다. 참 맛있게 먹는데 료가. 맛있다. 맛있네. 밥도 먹고. 맛있다. 맛있어요. 여기 이제 밥을 먹고 좀 이따가 다시 시간이 되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바이바이. 바이바이. 저랑 리쿠는 지금 편의점에 잠깐 간식 사러 네 나왔습니다. 야 여기서 좀 거리가 있다고 해서 산책 느낌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맞아 여러분 우리랑 산책 가고 싶죠? 저희가 사실 먼 줄 알았는데 가까운 곳에 편의점이 있어서 가까웠어요.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는데. 네. 리쿠 편의점에서 디저트 어떤 게 좋아? 단 거, 짠 거? 나 둘 다 좋은데? 나도 걸 수 없네. 수 없어. 우리는 걸 수 없죠. 다 좋아 진짜. 어? 여긴가? 우와. 괜찮아요? 우리 진짜 탄거 진짜 좋아요. 저희 도넛은 진짜 진짜 좋아하고. 뭐야? 식스톤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밥 먹을 때가 너무 많은데. 아 여기 있다. 아 다 왔어? 여기 다 왔어? 진짜? 진짜 이렇게 빨리? 응. 아니야 그냥 가게 다 왔어. 가게가 없는데? 형 다 문이 아니라 그냥 가게 다 왔어요. 자 편의점 도착했습니다.
보사지. 어, 아이스크림. 아, 현재 여러분 민재는 민재는 사야 돼요. 오케이. 이거 맛있거든요. 이것도 맛있어. 어, 뭐야? 새로운 거네? 이거 맛있어. 이거 처음 봤는데. 이거 맛있어. 하나. 이건 누가 봐도 맛있겠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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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오, 맛있겠다. 오. 이거. 야, 이거. 이거 맛있겠다. 니쿠기. 아, 이거는. 이거 진짜 맛있지. 더블크림 카스타.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할 수밖에 없네. 간식. 진짜. 배로 간다. 아, 사쿠야도 살게요. 사쿠야. 근데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죠? 맛있어요. 여러분 오이 좋아하세요? 오 있어? 맛있어. 이거 맛있어요. 저희는 오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오이 좋아하세요? 저는 완전 좋아해요. 저도. 초등학교 때 진짜 오이 그대로 먹었어요. 아 진짜? 그 소금. 일본은 소스 뭐 찍어 먹어요? 소금. 소금? 그냥 소금. 한국은 쌈장 많이 찍어 먹는데 아. 그 삼겹살 먹을 때 찍어 먹는 거죠. 아. 저 어렸을 때 쌈장에 오이 진짜 많이 찍어 먹어요. 진짜 맛있어. 아, 일본 소금 찍어 먹어? 소금. 아. 맛있어. 사실 저희 진짜 다 잘 먹어. 못 먹는 게 거의 없는 거 같아. 변식? 변식 없어요. 진짜. 근데 사쿠야. 사쿠야는 먹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 이 정도면 딱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숙소에서 만납시다. 만납시다. 예. 바이. 시온 리쿠입니다. 아직 저희가 사실 계속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맞아. 주식을 못 먹어서 저희 사실 호텔 올 때마다 주식 맨날 먹으러 가거든요. 아침 맞아요. 같이 시간 되면 먹으러 가려고. 호텔 주식에서 뭐 먹냐면 커피랑 케이크 있으면 먹고 그리고 계란 계란 같은 거 있으면 먹고 그리고 일본 호텔은 되게 특이한 게 우동이 있더라고요 아침에. 아 우동 같은 있어 게. 있어 있어. 근데 그게 진짜 생각보다 맛있어서 항상 저는 그렇게 먹어요. 리쿠는 요거트 저는 과일? 요거트랑 시리얼? 시리얼이랑 과일이랑 과일이랑 계란? 계란 계란은 무조건. 무조건. 계란은 계란말이. 계란말이. 계란은 저희 필수. 그리고 저희가 둘 다 젤리를 좋아하거든요. 예. Yeah. 야.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맛있어? 형은 이거 안 먹어봤다? 진짜? 이거 그 초콜릿 있는 젤리. 맞아. 근데 이렇게 생긴 건 처음 본다. 어 진짜요? 저는 일본 젤리 진짜 다이스키거든요. 저는 젤리는 다 좋아요. 저는 신 젤리 좋아하는데 이거는 달달한 젤리. 초콜릿 초코. 저 어렸을 때부터 새콤달콤이랑 비틀즈 진짜 많이 먹었는데 그거 리쿠랑 사쿠야랑 막 애들한테 나눠줬을 거예요. 애들이 진짜 맛있다고 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그치? 아 근데 사실 이거 에피소드 하나 말할 게 있다 형. 뭐예요? 초등학교 때 껌이랑 그런 젤리는 좋아해서 가끔씩 사 먹는 편이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과자를 진짜 거의 안 먹었어요. 거의 안 먹었어요? 아예 안 좋아해서 맞아. 빵도. 아 진짜요? 이건 예? 진짜 신기한데 저도 그때 왜 안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진짜 과자를 진짜 거의 진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거의 안 먹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과자랑 빵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집이 목포잖아요. 근데 목포 옆에 군산이라는 곳에 진짜 맛있는 빵집이 하나 있는데 아. 거기가 앙꼬빵? 앙빵? 앙꼬빵? 단팥빵 파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부모님이 사온 단팥빵을 먹고 와 뭐야? 빵이 진짜요? 이렇게 맛있는 거였어? 와 이거 맛있네? 이러면서 진짜 많이 그때부터 뭔가 있으면 무조건 먹고 그리고 고등학생 때부터는 진짜 뭔가 빵 생각도 나서 막 사서 먹고 그랬던 것 같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과자도 과자는 진짜 최애 과자는 팝콘 아니면 포테이토 칩인데 처음에 이제 포테이토 칩으로 시작했죠. 네, 초등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어요. 아 진짜? 계속? 초등학교 때는 그냥 과자만 먹었어. 아 진짜? 근데 밥은 별로 안 좋았어요. 아 진짜? 편식이었어요. 편식. 근데 지금은 뭔가 다 잘 먹잖아. 그치? 고등학교 때부터 편식이 없어졌어요. 오,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사쿠야 빼고는 편식한 사람 거의 없어. 다 잘 먹잖아요. 근데 사쿠야가 이번에 스페인 가서 빵이 많아가지고 사쿠야가 아침마다 눈이 반짝반짝 거리는 걸 저희는 네, 봤어요. 진짜 귀여웠어요. 그 여태까지 볼 수 없는 눈빛이었어요. 네, 아침에 사쿠야의 행복한 모습. 사쿠야의 진짜 행복한 눈빛.
아침마다 빵을 사줘야겠어. 저희도 뭔가 행복해졌어요. 맞아요. 그걸 보고 여기 뭔가 회사 돌아와서 느꼈는데 시원이면 진짜 잘 맞아요. 어. 근데 이게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가 처음에 그 연습생 애들 쇼케이스 할 때 만나가지고 무대를 두 개 했었는데 랩하는 무대에 저희 둘이 춤을 같이 추느라 처음 만났고 맞아요. 그때가 저랑 리쿠의 첫 만남이었어요. 네 맞아요. 저는 갑자기 이제 회사에 있는데 트레이닝팀 누나가 슈나 내일부터 일본인 동생이랑 같이 춤 수업 할 거야 이래서 어? 진짜요? 그래서 누구지? 이러고 조금 긴장되는 마음으로 그때 연습실에 들어갔는데 되게 뭔가 순하고 귀엽게 생긴 친구가 이렇게 셔츠 입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 그래가지고 어 쟨가? 이러고 가서 네. 처음에 둘 다 낯가려가지고 안녕하세요라고 했나? 안녕이라고 했나? 안녕 안녕 안녕? 응. 안녕이라고 하고 진짜 처음에 그렇게 하고 또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춤 좋아해, 노래 좋아해, 랩 좋아해 막 이런 거 맞아 기억나 형이, 기억나 형이 이럴 것 같아 맞아 리쿠야 너는 춤을 좋아해, 노래를 좋아해, 랩을 좋아해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네. 리쿠가 아, 저 춤 좋아, 춤이랑 랩 하는 거 좋아해요 막 이러고 이름부터 시작해서 나이부터 시작해서 물어보고 수업할 때도 그렇고 저희 둘 다 말이 별로 없으니까 맞아 이게 춤 수업을 두 명이서 들으면 사실 말 안 해도 이게 가까워지거든요. 뭔가 마음속에서 거리, 거리가 가까워져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해도 친해지게 되는데 일주일 정도 수업 듣고 나서 얘기도 점점 더 많이 하고 뭔가 얘기하면 할수록 제가 뭐 어떤 얘기를 하면 리쿠가 어, 형 저도요. 이렇게 하고 맞아. 막 이러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공감 그 진짜 어? 어? 뭐지? 어, 이 뭐지? 얘 좀 괜찮은데? 어, 진짜 좀 잘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진짜 딱 친해졌죠. 진짜 첫인상을 진짜 자세하게 얘기하면 리쿠 딱 처음 봤을 때 뭔가 진짜 깨끗하게 생겼었어요. 아, 진짜, 진짜 퓨어한 느낌. 아... 그리고 이제 제가 막 디테일 같은 거를 잡아서 알려주면 그 디테일대로 연습하고 진짜 쉬지 않고 연습을 하는데 이제 저는 깜짝 놀랐던 게 그렇게 알려주고 하면 보통 스스로 연습하고 사실 저한테 막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다시 물어보는 게 거의 드물단 말이에요. 근데 리쿠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는 거 있으면 하나하나 다 형 이거 어떻게 해요? 형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알려주면 완전 딱 스펀지처럼 또 흡수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가르쳐주는 저도 되게 재밌어서 와 얘 진짜 열심히 한다 뭔가 더 가르쳐주고 싶다 이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진짜 둘이서 진짜 밥 먹고 춤추고 수업 듣고 좀 쉬다가 바로 또 춤추고 물 먹고 또 춤추고 맞아 진짜 쉬지 않고 둘 다 네. 연습을 했거든요. 사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제 첫인상 그렇습니다. 리쿠 진짜 부끄럽네요. 저는 얘는 될 거다라는 생각이 그래 좀 있었어요. 부끄럽네요. 무슨 시간이에요 이거. 저는 시원이 형은 인사할 때 좀 진짜 얼굴 가까웠어요. 저희 진짜 가까 유전됐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부끄러워서 자승이 얼굴 앞에 있는 거예요. 턱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낯가려서 눈 숨겼어요 진짜 이렇게 거기 숨겼어요. 기억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했네. 네네 맞아요 맞아요. 뭔가 알고는 알고 있었어요. 아 맞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잘생긴 연습생. 아 그래 제가 프리스타일 그 연습실에서 춤추고 있을 때 사쿠야도 그렇고 리쿠도 그렇고 그때 처음 저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신기했어요 뭔가. 맞아. 근데 이렇게 벌써 만날 수 있어서 진짜 고마워요. 나도 진짜 좀 부끄럽긴 한데 이런 말 하는 게 진짜 고마워요 진짜. 진짜 가야지 우리 해볼게요. 저도 행복합니다. 진짜 저희는 이렇게 재밌게 열심히 오래오래 활동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오래오래 봅시다. 진짜 오래오래 봅시다 진짜 오래오래 봅시다 저희랑 저희의 뭔가 좋은 모습을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무대에서 재밌게 하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무대에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진짜 재밌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진짜 앞으로 더 열심히
계속해서 실력도 더 늘고 여러모로 실력 외의 부분도 성장을 많이 하도록 할 테니까요. 지켜봐주세요. 지켜봐주세요. 바이바이. 지금까지 니크랑 시원. 이야, 이었습니다. 눈매. 얼리. 얼리. 바이바이. 바이바이.